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몬트리올 출장 중에 좀 시간을 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한 2시간 넘어가면 그랜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게 되게 1900년대부터 시작된 헬스장이라서 어떤 기구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할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차 봐봐. 차가 옛날 감성이 있어. Hey, how are you? I'm good. Hi. Nice to meet you. 대박. 보세요. 사진들부터 시작하면 여기 되게 유명한 프로 선수들인데 여기가 여기다 이렇게 반장님. 네? So, how many bodybuilding is training this for gym is a hardcore gym. That's it. And visit for Toronto and any plusieurs villes dans le Canada viennent ici. Gym ici. Thank you. 91년도부터 2005년도. 45? Yeah. Now, how old are you right now? 64. You're 64? Yeah. 현재 64. Oh. 하지만 몸은 20대. 진짜 이 보기 드문 약간 좀 그 그림들인데 요즘에는 헬스장들이 다 약간 좀 세련되게 좀 막 이쁘게 막 라이팅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옛날 감성 헬스장은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고향이 이제 저기 시골인데 시골 헬스장 같은 데 가면 가끔 이런 데가 있긴 있어요, 사실. 지금 보니까 완전 옛날 느낌 나요. 왜냐면은 중학생 때 그때 보면 바벨이 이렇게 두껍고 단단했었어. 이렇게 진짜로 봐봐. 지금 느낌 봐봐.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스쿼트 머신인 것 같은데 누워서 하는 거야. 처음 봤어 이거는. 와. 일단 들어왔으니까 다른 집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뭐 이렇게 상담하는 데 같아. 보시면 오, 야 이거 봐, 이 옷걸이야. 아, 이 옷걸이에요? 옷걸이 느낌 아니야 이거? 와 진짜. 거기다 이거 보면은 이제 옛날 헬스장 여기 이제 놓고. 와 진짜 그런 거. 오. 딱 그 남자 땀 냄새가 오. 지금 진동을 하는데. 네, 되게 좋네. Jacket just for me. The boss. The boss. The boss. Yeah, yeah, that's. Love you. 오. Can I get the hat? Yes, yes.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입어볼게요. 피지컬 백과천 그런 느낌? 아, 자, 옷 갈아입고 볼게요. 오늘 운동할 거는 가슴, 그 다음에 등. 슈퍼셋. Let's go. 이게 몸 좋아 보이나요? 20kg, 오케이. Thank you. 이거 봐, 완전 세야. 이거 오리지널. 네. 소리부터가 틀리잖아요. 차콩차콩. 우리가 사실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세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일반인이. 네. 광호 형이 근육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근육이 정말 많아요.
아니 카메라맨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 10시간 이제 80kg. 아, 펌핑이 제대로 오는 거야, 지금? 세기한 거 아닌가요? 네? Just a minute. Yeah. This block is not good. Yeah? This block? Yeah? Normally, yeah? Not this. Comes up. Oh. Comes up. Because. Oh. Easy for. Take up. Yeah? This is normally for international. Mm-hmm.비교돼서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저 진짜 이거 하나 하면 정말 많이 든 거예요. 뭐 이 정도 만약에 하나만 들었었어도 저는 안 둬도 되지? 아니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죽어요. 네. 도와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빼고 하자. 빼고. 둘, 계속 가자.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벤치 자세 중입니다. 찍고 올라가잖아. 잘 모르겠는데요. 티가 안 나는데. 조명을 좀 어떻게 좀 잘 좀 잡아줘요, 좀. 아니 이게 사장님은 근육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제만 잘 안 보여요. 아 이게 조명을 잘 잡아야 돼, 조명. 여기는 피아라는 중고딩 때 맨날 운동하러 오는 것 같아요. 어때요? 쭉 오다가. 하루 입장권이 5,000원. 그리고 1년 연회비가 20만원이야. 되게 좋지. 그러니까 중고딩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문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What's your name? Saha. Saha. Yeah, you look very fit. Good, thank you. How many times do you work out?
best partner in life from Washington, Montana. Four times a week? 3월에도 있어요, 3만 per month? Yeah. Hello, 20 months? No. So many high school guys coming in? Yeah. Okay. So you live in Granby? Yeah. I work out 10 years. I've been here and I work out. 10 years? Yeah, 10 years. Just in this gym? Yes, in this gym. Oh, wow. Yes. Wow, for you. Thanks. Yeah, you have a good muscle. Thanks. Yeah. Good. Yeah. Slow down, don't grow. 맛있다.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느낌이야. 올드스쿨. 그리고 머신들이 너무 착착 감기고. 네, 덤벨 바벨들이 완전 오리지널이다. 유튜브를 보면은 바디빌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는 사실 누굴 보냐면 황철순 선수랑 고인근 선수 많이 보거든요. 진짜 멋있게 운동하시니까. 누가 좋냐? 저는 황철순 선수 원래 옛날부터 봤었고요. 그리고 김강민 선수. 근데 사실 이제 운동하는 거 영상 자체는 이제 황철순 선수 영상을 많이 봐요. 왜냐면 이제 황철순 선수가 유튜브에서 무료 영상으로 꿀팁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그래도 사실 자세도 한번 배우고 모티베이션 한번 받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 너무 좋아. 네, 짧고 굵게. 짧고 굵게 했어. 네. How old are you? 53. What? What? I thought you were in like 30s or like 40s. Yeah, really? Like you pretty much. Yeah. 53. Yeah. 53래. 역시 운동이 진짜 중요한가 봐요. Yeah. 다 젊다 진짜. Everyone work out. Yeah. Yeah, sure. Yeah. You gotta sweat every day. That's the secret. Yeah, that's the secret, right? We have a magazine company. Magazine. Like for the in Toronto. Okay. We came from Toronto. Mm-hmm. We advertised on to the for like this community. For my country, because my South Korea. Oh, South Korea. Yeah. C'est pas des Japonais, c'est des Sud-Coréens. They watching you face, and maybe they're gonna come visit to Granby. They're gonna come to your gym. What's this one? Yes. Thank you. Thank you. Yes. Sir. Hey,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저희 딱 40분 정도 운동했는데 좋은 게 여기 자체가 뭐 시골에서 할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몸이 다 좋아요. 일단 고등학생 때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다 좋고 문화가 좋네요. 진짜 느낌이 좋아. 와. 뭔가 엔터테인먼트 느낌 안 나고 제가 엑서사이즈 하는 이제 바디빌딩 만드는 집 같아서 너무 좋고 사실 다음에 또 좀 떠올라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